자,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 세 번만 고생합시다. 아시겠죠? 목요일날 몇 시까지 오셔야 되고, 여러분들. 2시까지 알겠지?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숙제는 아시다시피 일단 미적분, 몇 번에서 몇 번, 미적분 불안도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이것만 해놓으세요. 일단 그냥 좀 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 시작합시다. 후두둑 끝내버립시다. 후두둑 후두둑 2018, 19, 20 문과급 숙제였죠, 그쵸? 2018자 갑니다. 질문 체크합니다. 있으면 손 드시고 2번 질문 없고요 넘어갑니다. 3번 질문 없고요 넘어갑니다. 이거 책이 없어? 없으면 없어도 얘기를 해야지. 이따 뽑아서 갖다 줄게. 그 다음에 5번 질문 없고요 7번 질문 없고요 8번 질문 없고요 다음에 10번 질문 없고요 좋네. 14번 질문 괜찮? 다음 15번 질문 괜찮? 다음에 17번 질문 17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쳐다봤는데, 아, 자, 여러분들 얘는 나중에, 잠깐 여기 봐봐. 얘는 마지막 구할 때 공비, 다시, 공비의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배. 두 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초안 구하는 저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뭔가 반원처럼 보이는 애가 있고,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애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첫째,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그림같이 길이가 4인 성분 AB를 맞추신 분들 겸손하게 4인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반원이 있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2가 되는 거지. 받아들이겠지? 자, 그 상태에서 이 반원의 호 AB를 2등분한다라고 했어. 다시 몇 등분 여러분들? 그걸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OM이라고 하는 걸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 여러분들?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점 C라고 하죠. 이제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쳐다봅니다. 반 지름의 길이가 4짜리 반원이 있는데 왜 이래? 4짜리 왜 이래? 반원이 있는데 중심이 있었겠죠? 반지름은 2고요 여기가 5고요 그런데 5 여기 딱 2등분하는 게 점이 지금 M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5M을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 5에서 얼마큼 떨어져야 되는 거지? 3의 비율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3대 1 이러지 말고 그럼 결국 몇 등분 되는 거죠 여러분들? 3등분이면 요래 돼야 되겠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얼마니까? 2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된 거야 지금? 1이 됐겠네. 이렇게 설정된 점을 C라고 하죠? 라고 했을 때 뭐라 했느냐? 3번 OC를 대각선으로 하는 무슨 사각형이다 여러분들? 정사각형이다? 게임 끝나버렸네? 갑니다. 잘 그려야지. 이렇게 생겨먹은 무슨... 망했다. 이렇게 생겨먹은 무슨 사각... 큰일 났다. 미안해. 참... 왜 이래 진짜. 자, 이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대각선 길이가 지금 얼마죠 여러분들? 3인 거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루트 2분의 얼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닮은비가 바로 나와버리는데? 닮은비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잠깐만 이거 두 번째 봤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반환하려고 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닮은비는 몇 대? 4대 유리화 해버릴 거예요. 2분의 맨 루트 2가 됐고 여러분들 그는 몇 대? 1대 4로 나눠버려야 되는 거잖아. 4로 나눠버리면 뭐가 된 거죠 여러분들? 8분의 3 루트 2 요래 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니가 닮은비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에 넓이 비할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공비는 다시 원래 도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도형이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공비에 몇 배 해야 되는 거다? 두 배 해야 되는 거다. 맞지? 왜 틀렸어요? 그냥 거꾸로 매달아버릴 거 매달아. 매 곱하기에요 여러분들. 2 곱하기에 맞나요 여러분들? 제곱하면은 8864에다 일어났으니까 몇 분에?
32분의 3의 제곱 9가 돼서 2하고 약분된 거니까 일단 공비는 몇 분의 9고 여러분들? 16분의 9고 우리의 초항은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부분은 잠깐만 이게 무슨 사각형이니까 이게 직각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 전체 넓이 2분의 9에서 맞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2분의 9에서 못 빼면 돼?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 2짜리 4분의 넓이 빼면 되겠네. 맞죠? 제가 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필기 시간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20번 질문 있습니까? 없이 이게 왜 질문이야? 이놈들이 요즘 미쳤나? 20번 갑니다. 최고 초항 계수가 얼마짜리 이고 여러분들 1짜리 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f6의 무슨 값? 최대치에서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저 다시 쳐다보시고 함수값의 최대치에서 맞죠 여러분들? 무슨 식이 등장하던가 부등식이 등장하던가 아니면 그런 함수 fx가 여러 개 나오던가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조건만 확인하면 돼. 가 조건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도 0인 거니까 x equal 2에서 뭐 하는 거니까? 접한 거니까 일단 표현되지 않아. 이미 가 조건에서 이런 문제 쉬운데 왜? 아 요즘 좀 안 좋아. x 빼기 누구의 제곱에다 뭐? 나만 하나 3차함수니까 x 빼기 k를 일단 잡을 수 있는 거지. 맞죠 여러분? 아마도 k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누구 플라임 x가? f 플라임 x가 빼기 3보다 어떻다 여러분들? 크거나? 같다. 맞지? 이미 무슨 식이 등장했지? 부등식 등장했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부함수 빨리 나조건에서 부하면 되잖아요. f'x 이틀이고 왜 이렇게 길어? 그냥 곱미분 쓸게요. 시작. 몇 배에? 2배에 x-2에 x-k 플러스에 x 빼기 2의 제곱이 된 거니까 x 빼기 2로 묶어버리면은 남기를 몇 x에다가 2x에다 x니까 몇 x에다가 3x에다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 맞죠 여러분들?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x 제곱에다가 상수 때문에 그래요? 빼기 6x죠 맞죠 여러분들? 여기도 빼기가 있는 거니까 빼기로 묶어버릴게. 빼기에 6x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지? 시작. 빼기 묶었으니까 2k 플러스 2가 된 거지 그치? 2k 플러스 2니까 8 플러스 몇 k가 됐다 여러분들? k의 x가 됐다. 이 상태에 대해서 마지막 상수와 플러스 4k의 플러스 4인 거잖아. 몇 가지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넌 이미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마이너스 3.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 3 이해하면 되면 넘어와서 이게 꽝이고 이게 얼마가 돼버린 거지? 7이 돼버린 거지. 그치? 그럼 이 도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몇 분의 d가 등장하면 되는 거죠? 4분의 d 갑니다. 이쪽이면서 제곱합니다. k 플러스 2의 제곱에다 맞는 거 여러분들? 마이너스 4배 없고 마이너스 3배의 넌임인 거니까 3, 4 얼마에다가? k 플러스 4. 왜? k 플러스 4. 3, 4 얼마에다가? 12k에다가 따라왔어 지금? 그 다음 뭐가 된 거야? 3, 7, 마이너스 21. 너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들?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k에 대한 제한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정답합니다. 누구 제곱에다가? k 제곱에다가 플러스 8k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몇 k에다가 4k에다가 16 빼기 21인 거니까 얼마가 된 거죠? 마이너스 5. 네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거나 같다. k의 제한 범위 나왔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 때려 박으면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f6의 최대 최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6 박아버리면 16에 6-k의 범위 잡으면 되는 거잖아. 제가 더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 필기합니다.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틀리고 그래? 집에서 오답하시는 거 믿어도 좋지 않겠습니다. 네. 법관인데 부사님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요. 자, 21번 질문 있습니까? 갑니다. 자꾸 이런 거 틀리는 분들 경고하건대 오답 안 하고 있는 거고 복습 열심히 안 한 사람들 경고합니다. 변화 없어요. 자꾸 이러면 갑니다. 무슨 수의 n이란 표현이 보이고 자연수의 n. 여기 봐요. 그건 수능보다 좀 살짝 어려운 상관학교 기출인데 얘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자꾸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기출 같은 경우에는 자 갑니다. n은 1, 2, 3, 4, 5, 6, 땡땡땡땡
fx가 누구지 곱하기 n분의 1이고 그러니까 늘상 이것만 묻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n이 1이면은 0,1 꼽시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요. 꼽시면 0,1에서 0,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y축 대칭이 2차함수에서 원점 지나가는 n은 물론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말이지. 그치?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gx 지역해보지 않았어요 이거? 표현 되잖아요? 함수 gx 누구 빼기 1에다가 fx 쓰는 거 아니에요? 언제? 경계가 언제입니까?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찍으면 빵이네요. 그 다음 누구 빼기 1에 제곱에다가 잠깐만요 1에서 접하네요 이쪽 부분은 그죠? 그 다음 뭐예요? fx 누구 제곱 더하기 x가 뭐보다 작다 여러분들? 1보다 작대요. 이해됐죠? 돼요? 그러면 뭘 고민해요? 분명히 도함수 구하라고 할 텐데 일단 판단되기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x가 1보다 커요. 다시 x가 몇보다 커요? 네. 일단 1일 때 0이잖아요. 맞죠? 이 문제의 풀이 질문 잘하셨어요. 제 풀이와 비교하신 이후에 저처럼 안 하신 분들 다시 하십시오. x가 1보다 크면 너 양수죠. 너도 양수죠. 근데 1일 때 0이죠. 그러니까 1,0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살짝 커 증가하고 있겠죠. 그죠? 1에서 이미 뭐했죠? 접했습니다. 1 찍어버리면 0이에요. 양수죠. 너도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너가 가지는 함수값 1,0 제외 모두 다 양수. 1,0 제외 모두 다 양수 맞죠? 그러니까 당장 일단 미분하기 전에 예측되는 게 뭐냐면 1 금방 예측이 되죠. 자 1에서 미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1 금방에서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아마도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는 1에서 분명히 무슨 소를 가져요? 극소를 가져요. 맞죠? 잠깐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 미분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모르는데 극소를 어떻게 넣나요? 극소는 미분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게 확실합니다. 보기에서 뭘 묻는지 보겠습니다. 기억번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기억번 아니면 되죠? 그죠? 기억번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번 n이 얼마일 때? 1일 때 함수 gx는 x equal 1에서 무슨 소를 갖는다? 쳐다보세요. 이거 n과 상관없이 1에서 무조건 극소예요. 맞죠? 그러니까 니은까지 끝. 빨리요. 그 기억은 눈으로 해결되잖아. 1마이너스니까 여기다 x마이너스를 깔아버리면 하나만 날라가버리면 1 찍으면 빵인 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거 아니지 막판이니까요. 경제 수준에 좀 올라가세요 슬슬 이제. 기억 니은은 그닥 힘 안 들고 끝냈습니다. 디귿번입니다.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하나 다시 몇 개 여러분들? 잠깐만요. 극대 또는 극소다? 그냥 결국 극점수 맞죠 여러분들? 극점수가 몇 개다?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니까 더 이상의 극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차 함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이 없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너는 몇 차 함수? 4차 함수 맞아요 여러분들? 1보다 작을 때 더 이상 도함수의 부호 변동점이 어때야 돼? 없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냥 내내 감소하다가 내내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되게 만드는 n의 개수. 그러니까 결국 디귿은 조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들의 도함수 조사하라는 얘기죠. 그치? 갑니다. 위에 거부터 시작. 누구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n분의 1에다가 더하기 몇 x에다가 2x에다가 누구 빼기 2인 거니까 빨리 다듬습니다. 2x제곱 그러니까 몇 x제곱에다가 3x제곱에다가 빼기 몇 x에다가 2x 더하기 누구 분의 1이다 여러분들? n분의 1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봅시다. 몇 차 함수죠? 무슨 분해가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것이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3으로 잡아 빼?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넌 이건 x 빼기 몇 분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에 n분의 1에다가 칠판이 작아 9분의 1인 거니까 빼기 몇 분의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뭐 틀렸어 또? 뭐 빨리 해줘봐. 제곱차 안 됐어. 어? 아 여기 몇 배만 갔다 이길 때?
있는 게 없어. 하루 종일 박빙진 시험도 안 해. 자, 숙제 다 해놓은 거 말이야. 3? 요거 빼먹어서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너는 기본 하얀색부터 할까요? 하얀색부터 하시면 색깔로 구분할게요. 저 새끼는 x equal 몇 분의 1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축이 바뀌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몇 이상일 때죠 여러분들. 1 이상일 때잖아. 그럼 1을 찍어야 되는 거냐. 1은 이쯤에 있어? 그럼 1을 찍어봐봐. 1을 찍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몇 플러스? 빨리 해. 없는 몇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1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넌 이미 몇보다 크고 이미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1일 때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더 이상 부호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아, 내일에 맞아 틀려. 맞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래 거 시작. 몇 배에? 2배 x 마이너스 1 누구 제곱 더하기. 맞다, 이거 길다 이거. 그 다음 플러스 시작. 몇 x에다가? 2x에다가 몇?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건가요? 그러면 너 일단 누구로 묶을 수 있지? x 마이너스 1로 묶었어? 그럼 몇 x 제곱에다가? 빨리 해요. 2x제곱 짬뽕 몇 x제곱에다가 빼기 2x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플러스 누구 분의 2가 남은거지 여러분들? n분의 2가 남은거지 그치? 그럼 내 말을 들어봐봐. 이제 x가 몇보다 작은 범위야? 1보다 작은 범위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네가 취하는 값은 항상 음수지 그치? 네. 어? 그러면 뭘 고민해? 이걸 왜 전개해? 너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넌 얼마를 묶어? 어? 4로 묶어야지. 빨리 해. 그럼 4로 알아듣고 있는 건 맞아 지금? 그럼 4로 묶었어. 그럼 4로 묶었으니까 뭐가 된 거야? x제곱 빼기 몇 번에 몇의 x니까 2분의 1x. 그러니까 두 배한 게 2분의 1인 거니까 x 마이너스 몇 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럼 16분의 1에다 4 짬뽕 했으니까 4분의 1을 둘 빼야 돼. 그럼 플러스 누구 분의 2에다가 n분의 2 빼기 4분의 1. 이래된 거 이해됐니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어? 뭘 거창한 거 하는 것도 아닌 거 아니고 말이야.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x equal 4분의 1 대칭인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라고? 1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1 기준으로 해서 1을 찍어봐봐. 1을 찍어보면 뭐가 된 거야? 빨리 해라. 몇 플러스 누구 분의 2야? 너도 이미 양수지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지? 1보다 작은 너 지점에서 맞나 여러분들? 두 함수의 부호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 들어가 봐. 1보다 작은 지점에서 내내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앞에가 취하는 부호가 이미 무슨 수니까 여러분들? 음수니까.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너가 취하는 부호가 1보다 작은 지점에서 항상 모이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니? 맨날 하던 것이 아니? 그러니까 꼭지점 넌 이미 말이지 맞죠 여러분들?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n분의 2 넌 이미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맞는 거야 여러분들? 뒤집으면 2분의 n이 작거나 같다 4가 된 거고 우리의 n은 작거나 같다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8이 됐겠네. 맞아 여러분들? 잠깐만 위에 거는 신경 쓸게. 아까 없었지 그치? 그러므로 묻는 게 뭐야? 그렇게 되게 만드는 n의 개수가 5개다?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8까지니까 몇 개지? 8개지 그치? 그러므로 ㄷ은 맞았다 틀렸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별 문제 아니었어요. 필기 하시고요 필요한 분들. 별 문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 부탁 좀 이제 여기 선생님 말해. 이따 문제 그만 줘라. 어차피 할 거 뻔한데. 23번 괜찮죠? 있으면 하세요. 언제든 해드릴 거. 24번 괜찮죠? 넘어갑니다. 일단 몇 번 해야 되지? 29번 질문 쓰세요. 지금부터 PN, QN이 다시 누구 누가 여러분들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설마 옆에 30번을 또 틀린 건 아니지? 나 30번 했다. 예전에 했다. 어? 30번 했다. 미적분, 뭐야, 수트 고난도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했다. 찾아. 가르쳐줘야지. 아, 니네 프린트 있어. 나 30번 안 할 거야. 복습 안 한 거 꼬렁꼬렁 나지 말고. 참고 여기봐, 다시. 30번은, 몇 번은? 어디 갔어? 30번 안 된 분들 빨리 적고, 다음 시간까지 목요일날 검사할 겁니다. 풀어오세요, 30번. 수트 고난도 18번. 거기에 30번 문제도 꽂혀져 있을 거예요. 복습 안 한 거 뿌렁내지 말고. 이씨. 너가 작년에 그래서 수학선생님이 돼갖고, 너 임마, 너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임마. 너 선생님만 돼봐. 내가 학교 찾아갖고, 내가 진짜. 내가, 야, 그런 거 있지. 1일 명예교사 그런 거 요즘 없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일 명예교사 그런 거 없어? 나 교직 있으니까 너네 학교에서 기간제 뽑을 때 거기 지원해서 들어가갖고 내가 다 까발리고 다닐 거야, 내가. 너가 그러면 되겠니, 너가? 이거 증거영상이야. 지금 찍히고 있어. 이런 얘기지. 장건우! 어? 안 되신 분들 저 다시요. 예. 예. 빨리 넘겨요, 30번. 아, 네. 네. 강교사. 어? 네, 이겼어요. 수트 고난도. 그 번호하고 거기에 곱게 꽂혀져 있을 거예요. 큼지막한 프린트 한 장이요. 다시요. 30번 문제는 무슨 주제였죠? 직선 몇 개, 두 번 어퍼처 올린 거. 직선 몇 개 설정해라. 세 개. 마이너 A, 마이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맞죠, 여러분들? 그 관련 내용들.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번 안 된 분들. 그리고 29번 뭐가 이렇게 길어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참말로. 복습을 안 한다는 얘기죠. 슉 하고 올라갔습니다. 드다다다다다다다. X값 N이고요. 니가 PNKN이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드다다다다다다다. 여기가 메덴이고, 여러분들. 2N. 너, 님은 누구야, 아까? 누구분의 1 X제곱이고. K분의 1 X제곱이고. 맞죠, 여러분들? 아, 이해됐어? 안 됐어? 잠깐만. 어디가 2N이야? QN점. 여기 Y좌표가 2N입니다. 좌표. n, 2n, 좌표, n, 2n. 됐어요? 이 점이 보여줘! 항상 점 데리고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점 좌표 시작, 몇 콤마, k분의 1의 누구 제곱. 아니, 눈에 보이게 해도 이 점이 얘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y 값, 메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K분의 1의 누구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죠. 잠깐만. PNQN이 이렇게 돼도 이 점에서 만난 겁니다. 맞죠?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의 Y값 빨리 하세요. 누구분의 1에다가 K분의 1에 곱하기 메덴 제곱. 그 이 점의 Y값이 얘보다 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누구분의 1에다가 K분의 1에 메덴 제곱. 자, 분석하, 이래야, 잠깐, 야, 저 부등식을 만족해야지만, PNQN이 저 주어진 이 참수와 만나겠죠. 돼, 안 돼요. 과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무슨 수 K의 개수를? 자유로스 K의 개수를 누가 N이라고 하자. 선생의 부탁, 잠깐만, 이거 봐. 쓰라니까, 이거. 쓰시라니까. Y컬, 여기 봐. Y컬 K하고의 교점 개수를 GT라고 하자. K도 나오고 T도 나오고. 자연수 k 개수를 a, n이라고 하자. n과 k에 대한 변수 두 가지. 그걸 왜 자꾸 읽고만 있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쓰시라니까. a, n 이퀄 누구의 개수? k의 개수. 그럼 우리 이 k의 개수를 지금 세야 되죠. 그 k의 개수가 모르나,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요. n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 풀이가 왜 이렇게 길어요? 자, 일단 n을 하나씩 죽입니다.
그다음에 작업이란 전체의 몇 배를 합니다. K배를 합니다. M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EK입니다. 그다음에 메덴입니다. 뭐가 된 거야? 메덴입니다. 사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작업이란 누구를 나눕니다. 2분의 N이고요. 누구고요? K이고요. 그다음 얼마고요, 여러분들? 메덴? EN이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1에서 몇 가지? 15까지 맞죠? 수열 A인에 대해서 더합니다. 맞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시그마 나왔잖아요? 물론 N이 짝일 때와 홀일 때로 나눠도 되겠지만 우리가 뭐 4시 납니까 지금? 뭘 고민해요? 시작합니다. A번 얼마? 2분의 1에서 2까지 1, 2, 2개 맞아 여러분들? A2 합니다. 하세요. 몇부터 몇까지? 1부터 4까지 얼마? 4개. A3 합니다.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이죠? 홀스 라인과 무슨 라인 바꾸자. 짝스 라인은 구별해놓자. 그럼 3 넣었으면 1.5에서 6까지 맞아 여러분들? 그럼 2부터 6까지 몇 개? 5개. A4 합니다. 시작. 2부터 8 몇 개? 7개. 느낌 오지 않아요? 얼마 벌어졌죠? 얼마 벌어졌죠? 확인 사살합니다. A5 갑니다. 2.5에서 10까지, 그러니까 3에서 10까지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개? 8개. 끝났죠? A6 갑니다. 3에서 얼마까지? 12까지. 맞아요, 여러분들? 몇 개? 10개. 공차가 얼마짜리? 3짜리 등차수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쓱쓱 쓰는 거죠. A7은 11, 그 다음 A8은 그냥 뭐 무념무상하면서 15까지 쭉 써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더 이상 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 하시고요. 2019로 가겠습니다. 2019. 질문 체크합니다. 1번 없죠? 2번 없고, 4번 없고, 5번 괜찮고, 넘어갑니다. 7번 괜찮고, 9번 한마디만 할게요. 9번 다시요. 헤이, 등차 수열 합이면 무슨 수열 합이면? 한 개수 곱하기 등차 중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차함수 이론을 들이박을 것인가 결정하시라고 그랬어요. 맞죠?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면 풀이가 길어진다. 이상한 거 하고 있다. 잠깐만. 자꾸 대입란에 의존하지 마세요. 최근에 기출경영 아니에요, 지금. 다시 무슨 나열에 의존하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2020, 29번 틀렸죠? 확인. 여기 지금 대입 나열한 사람들 2020학년도 29번 확인합니다. 28번. 오, 저것도 말도 안 되죠. 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9번은 잠깐 건드리고 갈게. 뭐인 거냐면 여기 봐. 다시요. 한 개수 곱하기 등차 중앙을 할 것인가, 이차함수 이론을 할 것인가. 이차함수 이론을 한다는 건 무슨 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대칭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당장 S5와 누가 똑같아요? S3. 아니요. A1. 아이씨,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 S5하고 누구 원하고 똑같은 거죠? S1 아이? 참, S1이지. 아이 참. 또 아이 참 하니까 또 우리 아들내미가 또 생각나. 아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요즘 이제 슬슬 통화가 돼. 아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뭐해? 그랬더니 매미가 어떻게 우는지 알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맴맴맴 하고 울지 했더니 아빠 멍충이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울어. 아니, 울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냐? 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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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네. 참 아가들의 상상력이나? 여기 봐. 헤이, 대칭성이 보이잖아요. 빨리 가는 거죠. S1과 누구 파이프가 맞다? 가운데 누구 대칭이다. 그죠? SM 표현 C죠? 최고척에서 모르죠? 시작 빨리 하세요. 누구 빼기 3에? 더하기 K. 근데 무선항이 없다 그랬죠?
어디 봐요? 등차 수열에 한번 NND가 몇 차식이자 이차항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자 그 다음 무슨 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거니까 맨 A 플러스 9가 9A 플러스 K가 그 합방이죠. 그럼 K는 뭘로 바꿔요? 마이너스 9A를 바꾸는 거죠. 이래 하셔야 돼요. 이제 누구만 구하면 끝나요? A만 구하면 끝나요. 끝났죠. 누구 텐이 40이다. S10 갑니다. 시작. 49A 빼기 9A가 된 거 맞죠, 여러분들? 그가 얼마라고요? 40이다. 됐어요. A가 얼마예요? 이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SN 결정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따 필기 하시고. 자, 지금 빨리 필기 하세요, 지금. 이거 필기하고 넘어가고. 건우야, 네. 꼭 수교를 가야 되겠나? 아니, 수학과. 수학과 가자. 네. 야, 수교 가. 건우야, 세상이 달라. 그 수교와 수학과는 다른 세상이야, 전혀. 가서 생각 있으면 교직 이수해. 네, 상관없어. 그리고 교직 이수 못 하더라도 교육대학원, 정말 학교원생활하고 교육대학원 가면 돼. 수학과. 남장 수학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11번 괜찮죠?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14번 괜찮죠? 네, 넘어갑니다. 16번 괜찮죠? 있으면 하세요. 넘어갑니다. 잘 넘어간다. 나 몇 번 해야 돼요? 21번 질문? 아, 아이 참. 복습 안 한 티 팍팍 나는 거죠. 첫 줄부터요. 시작. 무슨 수 K에 대해서 하실 말씀? 빵이거나 빵이 아니거나 함수 fx 절대값 분장했습니다. x equal k 기준 나눠야 되겠네요. 에이, 아이 참 정말 정말 fx가 하세요. 빨리 왔나. x가 누구보다 작으면 하세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세요. 그리고 몇 종류 나와요? 세 종류 나오죠. 그럼 왜? 첫째 줄에 무슨 수 k입니까? 첫 번째 k가 얼마면? 꽝이잖아? k가 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 꽝이잖아? 그럼 빼기 x 제곱 스아 꽝 스아 돼요? 돼요? 그 다음에 k가 무슨 수면? 음수면 갑니다. 경기도 음수 근이 누구예요? 둘 다 빵 k. 그럼 k가 어느 쪽? 왼쪽. 빵은 어느 쪽? 그러면 여기 봐요. k보다 작을 때 너죠?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맞죠, 여러분들? 에? 거기서 K보다 작은 쪽만 취하는 거니까 1에 올라오다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여기 가운데 몇 분의 K 대칭이에요? 2분의 K 대칭인 거잖아. 계산해놔요. 2분의 K에 빼기 2분의 K인 거니까 이 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 빼기 4분의 k 제곱인 거고 k가 양수면은 이번에 근은 어떻게 된 거죠? 가세요. 0이 어느 쪽이고 오른쪽이 k인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k보다 작을 때 너인 거니까 1에 올라왔다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빵 k 너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번에도 몇 분의 k 내칭이고 여기 뭘 계산해요? 몇 분의 k 제곱이에요, 이거?
4분의 K죠. 들어갑니다. 이래서 질문이요? 아, 미안해. 두 번째 줄까지만 보고 오해했어? GX가 있네요? 무슨 분해 돼요? 인수 분해가 돼요. 하세요. 아, 빨리 해요. 누구 빼기 4에다가. 그 다음 누구 더하기 1인 거지? 이거야? 합성함수야? 누구 FX야? GFX야? GFX는 뭐야? FX 빼기 4? FX 더하기 1. 1인 거 맞죠, 여러분들? 아, 표정도 왜 이래? X 대신 FX 때는 없어, 그냥. 그런데 뭐래요? 그 그래프가 무슨 축과 만난다? 여기 봐. 너희들 빵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FX가 얼마이던가? 마이너스 1이던가? 얼마이던가?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만드는 점의 개수. 즉, 여기 봐요. 이렇게 되게 만드는 점의 개수. 맞죠, 여러분들? 그 점의 개수를 누구 K라고 하죠? HK. 이거를 만족하는 점 교점 개수를 HK라고 하답니다. 갑니다. 기억번. 누구 2? 쳐다봅니다. 헤이. H2죠. 그럼 K가 얼마일 때니까? 2일 때. 여기죠. 어? 그럼 도와줘봐. K가 2면 이거 얼마야? 이거 1이지, 그치? 그럼 4는 2 위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아래에 있는 거니까 교점계수 몇 개? 두 개. A 기억번 맞죠? 됐어요? 그럼 니은번. 누구 K equal 4를? 교점계수가 4개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 쳐다봅니다. 자연수 K니까 여기죠. 그럼 교점계수가 몇 개가 나오려면? Y equal 4라고 할래? Y equal 빼기 1은 무조건 아래에 있는 거니까. 하나. 몇 개 더 넣어야 돼요? 세 개 더 넣어야 돼? 그럼 이렇게 놓이는 게 누가 돼야 되는 거지? 4? 즉, 4분의 K제곱이 몇보다 커야 되지? 4보다 커야 되지? 4분의 K제곱이 4보다 크다는 얘기는 K제곱은 16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연수 K는 몇부터? 5부터 맞는가, 여러분들? K의 최소값은 6이 아니라 5죠? 됐어요? D급번입니다. HK equal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갑니다. 여기 봐요. 4 빼기 1. 몇 개밖에 안 나오죠? 두 개밖에 안 나와.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 쳐다봐, 여기. Y equal 4. 그러면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놓이는 너님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때 K는 음수, K제곱이 4. 여기서 나오는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컬 마이너스 1? 어차피 하나고. 그럼 여기 놓이는 게 너님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4? K제곱이 16? 여기서의 K는 양수인 거니까 두 번째 나오는 K는 얼마야, 여러분들? 너님하고 너님 더하라는 거야. 얼마? 2. 되게 쉽죠? 안 그래. 이런 건 쉽죠? 피하시고 머리 좀만 식혔다 합시다. 너. 딱딱딱딱 갑시다. 22번 괜찮죠? 딱딱딱 갑시다. 24번이요. 괜춘. 25번이요. 괜춘. 27번이요. 괜춘. 28번이요. 28번 갑니다. 참참수 FX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누구 3의 값을 구하자. 일단 가조건부터요. 28번 문제입니다. 눌렀나? 맨날 헷갈려. 가는 이 얘기죠. 일단 x 더하기 2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고 옆에 인테그랄 어쩌고는 적분해서 y fx 빼기 1, y f 빼기 2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넌 누구 마이너스 2죠? f 마이너스, y f가 뭐죠? y f 미분 한번 스몰f라고 가정한 거잖아, 맞지? 그 값, 그가 12다. 함수값 하나 나왔고요. 나는 뭔데요?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죠? 발산하는데 f의 누구분의 1이 보여요? 얘 재미없다고요. 맞죠? 최고차분의 최고체가 아닌 이상 쓸 일이 없어요. 이 얼마로 가버리죠? 0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 앞에 곱해져 있는 x가 x로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1에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건 뭐죠? f빵이 빵이죠. 됐어요? t라 치환하면은요. 다시 x분의 1을 뭐라 치환하면? t.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럼 t가 빵으로 갈 때 t분의 ft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의 결과는 f'인 빵이고요. 그죠?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두 번째 더하기에서 건질 건 누구 1이 빵이라는 거죠? f1이 빵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예? 네? 써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라고. x분의 f의 누구 더하기 1이다? 그 결과가 1이다. 그럼 넌 뭐죠? 로피탈 시행합니다. f 플라임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너 두 개에 의해서 뭐가 나와? fx가 결정되잖아. 맞지? fx 결정합니다. 시작. 최고척에서 알아요? 모르잖아. 맞지 여러분들? 표현 시작. a에 x에 누구 빼기 1에 넣어. 1에 표현해놓고 여기서 저거 집어넣으면 a와 k에 대한 식 하나 나오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 두 번째 관계식에서 앞에 건 뭐라고요? 누구 플라 앞에 건 뭐라고요? 시작. 누구 플라임 빵이고 더하기에 뒤에 건 f 플라임 얼마고 여러분들? 1이고요. 맞죠? 징글징글하게 했던 분수 극한인데 조기 x분의 1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f 플라임 빵 갑니다. 너 제외하고 빵 찍어버리면 ak이지 그치? f 플라임 1 갑니다. 없애버리고 1 찍으면 a에 1-k이지 그치? 그래서 a와 k에 대한 식이 이거와 이거에 의해서 몇 개가 나오니까 나머지 산수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제가 더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 필기하시고 30번으로 갑니다. 안 써도 돼요? 30에서 틀린 것 같다고요? 그거 다시 안 풀어봤어요. 참 정말 그 3의 기본 자세 틀린 거를 다시 풀자. 자, 30번 질문 있습니까? 갑니다. 뭔데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짜리이고 1짜리 f'인 빵 1차항 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0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인 내차함수가 있다, 4차함수가 있다. 맞죠 여러분들? 일단 수식으로는 여기까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자꾸 틀리는 친구들 아직도 자기 세상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죠. 어떤 수학 세상?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수학 세상. 하나하나 읽어서 쓰시라니까. 일단 너는 4차함수 ax 4제곱 플러스 이렇게 쓰는 이유 cx 제곱에다가. 맞아요 여러분들? 내 차항이 없죠 지금? 1차항이 없는 거잖아. 잠깐만,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했지? 1? 그럼 이렇게 너가 a, 너가 b, 그 다음에 1차항 없고 c. 수식으로 밀어붙일 거면은 관계식이 뭔가 세기가 등장하셔야 되고. 맞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닐 거면은 전 녀석에 대한 4차함수의 그래프 세 종류가 일단 준비가 돼야 돼. 아니 또 들어봐봐. 그냥 듣지 말고 그냥 듣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미스가 나고 있으면 이유하고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 분석부터 하시라고. 이걸 수식으로 밀어붙일지 그래프로 가져갈 것인지 두 개가 짬뽕인지. 근데 문제는 뭐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뭔가 함수 gt가 있어요. 갑니다. fx equal t에 무슨 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뭔 말이에요? 헤이, fx의 그래프와 y는 t하고의 교점이 없을 때. 맞죠 여러분들? 그래프로 데리고 가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gt는 그냥 얼마고 내내 빵? 교점계수인가? 나 방정식 fx equal t에 무슨 근이 존재할 때. 맞아요 여러분들? 교점이 존재할 때 gt는
FT 꼴 T에 무슨 근에 실 근에 무슨 값이다. 이거 했잖아요. 고난도 수트 1차에서 참말로 에헤이 이 말이죠. 만약에 극점이 하나짜리 4차함수입니다. 어? Y 꼴 T가 여기 있을 때 GT 값은 얼마고? 그죠? 만약에 Y 꼴 T가 이리로 들어왔어요. 그럼 교점 개수 몇 개죠? 두 개죠. 맞아? 두 교점에 실근 중에 최대값. 뭘 고민해요? 오른쪽 X 값이 누구 T라는 거예요? GT요. 에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했는데, 그때. 기억 안 나요? 헤이, 헤이. Y 꼴 T가 올라와. X 값. 연속적으로 올라와. X 값. 맞아? 그러다가 T가 여기에 있으면 GT가 여기로 바뀌어버리지. 그치? 그럼 GT는 어디에서 불연속? 여기에서 불연속. 여기서 X값이 여기서 1이었다. 3이다. X값이 갑자기 1에서 3으로 뛰어. GT가 가지는 값이. 그치? 기억 안 나요 이거? 아셔야 될 텐데. 나야 된다고. 당신들은 그럴 정도로 복습이 돼 있었어야 된다고. 방학이고 뭐 이제 2학기 내신도 없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 뭐 숙제가 많아요? 수학 숙제가? 하시라니까요. 어차피 다 그똥이 그똥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미적분 고난도 완성은 안 됐지만 이제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야 돼요. 함수 GT가 T 콜 누구와 얼마에서 무슨 연속이다?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다. 다 마지막에 K는 몇보다 작으며 30보다 작아? K가 Y콜 30보다 아래 있어? 쳐다봅니다. T콜 K와 30에서 불연속? 그래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T가 여기 있으면 GT가 내내 얼마로 오다가 0으로 오다가 교차 없는 거니까 딱 여기를 만나는 순간에 그 점의 X값 여기지. 그치? 이해돼? 돼? 만약에, 헤이, 공부 좀만 더 합시다. 여기 X값이 0이 아니면 T가 여기 놓일 때 불연속 한번 나죠. 만약에 여기 X값이 1이야. 어? 그러면 GT가 얼마로 오다가 계속 0으로 오다가 GT가 딱 여기 되는 순간에 GT값 얼마로 바뀌지? 1로 바뀌지. 그치?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이 점들 X값 따라가는 게 GT겠지. 그치? 한번 불연속이다. 근데 만약에 이 값이 0이면 이 점의 X값이 0이면 그죠? 그냥 연속이죠. GT는. 그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내려오다가 한번 멈춘 이거 안 되죠.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상태죠? 극점을 몇 개 가지는 상태일까? 3개 가지는 상태이겠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판단부터 그거부터 쓸까요? GK 플러스가 얼마이고 마이너스 얼마? 문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G 누구 플러스예요 이번에는? 30 플러스. 너무 얼마래? 1? K값 구하래요. K는 30보다 작대요. 됐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봐요. 오른쪽 볼자리가 볼자리에 내려와 있어? 그럼 해요. GT 빵이다가 그지? 여기가 만약에 빵이면 이렇게 만약에 보이면 그 다음에 GT는 요 부분의 곡선상에 있는 X값들이죠. 만약에 이 값이 0이면 이 상태는 GT 연속이죠. 근데 0이 아니면 한 군데에서만 불연속 날 거 아니야. T값이 여기. 그지? 그러니까 너 돼 안 돼? 안 돼. 완벽한 W죠? 하세요.
GT값이 빵이다가 그쵸? 얘도 Y 꼴 T가 딱 여기 놓이는 순간에 상황 똑같죠? 이 부분에 X값 따라가죠. 이해돼요? 안 돼요? Y 꼴 T를 이렇게 놓으면 4개의 교점 중에 가장 큰 X값이 GT. 그러니까 너도 불연속이 나봤자 몇 군데서 나요? 한 군데 아니면 연속일 수도 있어요. 이 값이 빵이면 그죠? 아니야.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뭐예요? 뭘 고민해? 이 자식이죠? 갑니다. 여기까지 GT가 얼마로 오다가 0으로 오다가 맞아? 딱 여기가 되는 순간에 한번 불연속이 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은 이렇게 교점 두 개인 거니까 요 점들의 X값 따라가겠지 그치? 그러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얘로 뛰지 그치? 그러니까 GT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거 뛰어버리는 거지 그치? T가 여기 놓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값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이런 문제 나왔으면 아싸라기야 쿵탁비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싸라기야 쿵탁비야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1, 2, 3 했잖아요. 저 아싸라기야 쿵탁비야 신난다 완벽히 우리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뭘 고민해. 여기가 y는 k고 여기가 y는 얼마고 k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런 얘기, 여기 마이너스 이런 얘기 아니에요? GK 플러스는 X값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G30 플러스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 조건이? 어? F 플라이 땅이 어디? 어이씨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저처럼 안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F 플라이 빵이 빵인 거니까 여기가 빵이죠. 돼요? 그러면 이쪽 어떻게 할 거야? 예. 극점 몇 개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해서 뭐가 나왔죠? X값도 다 나왔죠, 그렇죠? 그죠? 최고차계 수일이라고 했으니까 누구 플라이 X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네 배 X에 누구 더하기 2에다가 누구 마이너스 1인가? 마지막에 누구 값 구하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매덱스 세제곱에다가 X니까 매덱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X 맞습니까 여러분들? 됐죠? 적분 시작합니다. 누구 X 이퀄 왜 하는지 아셔야죠. 적분은 플러스 3분의 4의 X의 3승에다가 빼기 4X 제곱에다가 적분 상수 C인가요? 됐어요? C값 뭐라고 하죠? 매콤마 30이다. 그럼 F1이 얼마라고 하는 얘기인 거니까 F1이 30이라고 하는 데서 누구를 알아낼 수 있죠? C값 알아내면 최종적으로 F-2값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쉽네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넘어갑시다. 2020학년도로 넘어갑니다. 필요한 분들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잠깐 알았다고. 선생님께서 바르면 이거예요. 아 제발 수학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뭐 이게 뭐 대학 수학 하는 것도 아니고 입시 수학인데 그 똥이라니까요. 그 똥이라고요. 보시기야 6월 평가원도 한번 들여다봤더니 뭐 저 다 빨아뻔쳐 예측된 문제들이 왜 당해 그러니까 자꾸 갑니다. 2020학년 공부에 맞죠 여러분들? 2번 괜찮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되죠? 3번이요? 있으면 하세요. 4번이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8번이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9번이요? 제가 하라 그랬나요? 하지 말라 그랬죠. 11번이요?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11번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14번이요? 없고요. 15번이요? 없고요. 쭉쭉쭉 가서 제 18번 하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마세요 이거. 맞춘 학생 때 잘했어요. 요즘 안 나와요. 사관학교만 되죠. 20번이요. 뭔데 또? 갑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몇 차함수 fx가 있다? 함수 gx가 있습니다. 헤이. 위에 있는 함수가 fx죠. 네. 아래에 있는 함수가 2a 빼기 fx죠. 네. 더해보세요. 2a. 2a죠. 잠깐만. 헤이. y 값들의 합이 2a로 일정하죠. 맞아요? 그 y 값들의 합이 2a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두 개의 함수는 y equal a 대칭이죠. 아, 이게 안 돼요? 가르쳐 드린 적이 없으므로 뭘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정성껏 풀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건 정대칭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되실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일단 이해부터 합시다. 이해부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겨본 걸 fx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평 이상 여기를 x축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빼기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에 y 플러 a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간격 a죠. 그러면 이 간격도 a죠. 그럼 med a-fx ea-fx 이 점이 2a만큼 올라가 이 점이 1로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2a 빼기 fx는 1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y는 a보다 여러분들 대칭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구간을 요상하게 잘라놨어요. 요상하게는 아니네. f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누가 x하고 쳐다봅니다. 얘가 또 연습할까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fx하고 a보다 뭐하면?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ea-fx? 됐어요? 그럼 어디에요? 뭐라는 거야? f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fx가 a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응되는 x 구간은 요 사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ea 빼기 fx랑 이래 된다는 거지. 그치? 돼요? 즉 결론이 뭐예요? 교점 기준 위에 있는 애를 선택하란 얘기죠. 그죠? 그죠? 자, 그랬을 때 함수 gx는 x equal med에서만 4에서만 뭐가 가능하지 않다? 립은 가능하지 않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됐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친구창에서 이겼잖아. 맞죠 여러분들? 헤이! 헤이! 만약에 우리의 4차 함수가 극점 하나짜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몇 군데에서 불연속인 거지? 두 군데에서 불연속인 거지. 그치? 느낌 오죠? 헤이 여기 봐요. 우리의 4차 함수가 이거던가 아니면 이거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y는 a가 어디 놓여있어야 돼요? 2점 지나가는데 y는 a가 놓여있어야 되죠. 느낌이 안 오나? 그래, 하지만 잘 봐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지금 누구라고요? ea-fx.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ea-fx. 그러면 gx는 교점 기준 어차피 위에 있는 애들 돼요? 교점 기준 위에 있는 애들 이게 gx죠. 빨간 애들이. 됐어요? 그럼 x 이퀄 얼마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4? 그럼 여기가 4던가 여기가 얼마던가? 4던가? 잘 알고 있죠? 이거 몇 대 1이죠 여러분들? 3대 1인 걸 알고 있죠? 그 다음 나는 뭐래요?
누구 x에서 fx를 빼라고? gx에서 fx를 뺐을 때 x equal 2분의 7에서 최대값 메데인을 가진다고 여러분들? 예. 쳐다봐. gx에서 fx를 빼라는 거는 빨간색에서 하얀색을 빼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빨간색에서 하얀색 빼버리면 내내 빵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구간 사이에서 뺐을 때 요 길이가 gx 빼기 fx가 되는 거잖아. 최대 뭘 고민해요. 여기죠. 그죠? 그 최대값이 메데이를 가진다는 얘기는 도와주세요. 이게 A면 여기도 A란 얘기잖아. 뭔 말이죠? 이게 X축이라는 거죠. 이게 Y는 A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야? 이게 X축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요? X equal 얼마에서? 2분의 7? 그럼 여기가 2분의 7?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결정됐어요. 네가 몇 분의 7이에요? 2분의 7? 그러면은요? 깔끔하네, 이 문제. 2분의 8이니까, 도와줘야죠. 2분의 7에서 2분의 8? 이 점에서 극점 기준 무기까지의 비율은 몇 대 1인 거니까? 3대 1이잖아? 그러면, 이게 2분의 8인 거니까 이 하나의 비율이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을 3번 줄여버리면 2분의 4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 누구 x가 표현돼요? 갑니다. 2에서 3중분, 그 다음에 4에서 2차. 원래 fx 빼기 a죠, 그쵸? 이해합니다. 더하기 얼마 여러분들? a 돼요? 누구만 구하면 돼요, 이제? A만 구하면 돼요? 이제 A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에? 2분의 7 탐수값 빵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F의 몇 분의 7이? 끝까지 갈게요. 2분의 3 된 건가요, 만디 여러분들? 2분의 3의 세제곱은 얼마야? 8분의 27 곱하기에 땡이 몇 분의 몇된 거죠? 2분의 1 더하기 A가 빵이야? A는 얼마야, 그럼? 16분의 27. fx 완성됐습니다. f 몇 분의 5의 값을 구해라? 맡길게요, 그거는. 필기하시고 나서. 꼭 숙제를 조금씩 안 해보더라. 아, 난 진짜 안 좋은 습관이라니까. 이해는 해줘요. 기억 돼요? 질문하신 분들? 기억은 돼요? 니은도 돼요? 디귿이 안 돼요? 기억 니은이 됐는데 왜 디귿이 안 돼요? 니은의 A값 얼마예요? 얼마? 6? 디귿 정답! A는 1, 2, 3, 4, 5 다섯 개 끝! 에이 참... 내가 요즘 이러니까 이과 수업이 재미가 없어. 아니 fx가 정해져 있는 함수예요. 누구 빼기 2의 3승이다. 자, 잘 보세요. 뭐하니 어떤처럼 보이는데. 여기 2죠? 됐어요? 기억법부터 이거 어떻게 자르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공간 자르라는 얘기죠. 빼기 A에서 A까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안쪽 구간은 누구 X를 하는 거고 FX 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바깥쪽 구간은 문과 직선인 거예요. MX 더하기. 근데 이 새끼가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무슨 속이라고 여러분들? 연속이래요. 쳐다봐요. 쳐다봐요. 빵은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세컬 빵이라고 한다면 보이세요 이쪽? 이렇게 잘랐을 때는 요 구간사의 성차함수하고 그치 연속되려면 양 끝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 연속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래요? 기억권 A가 얼마다? 1. 여기 봐요. 자를게요. A가 1이다. A가 1이다. 1. 빼기 얼마? 1. 1. 그때 fx 뭐, 그때의 gx는 뭐예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그죠? 그럼 두 점을 지나가는 뭐가 있으려면 직선이 이렇게 들어오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니은번 아 기억번 m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죠. 13인 건지 물어본 거죠. 됐어요? 이걸 볼게 다 거창을 줬어. 그러니까 묻는 게 뭐예요? 헤이 기억번은 f1 얼마입니까? 빨리 해줘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얼마예요? 얼마? 마이너스 2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7을 지나가는 두 직선이 존재해야 돼요.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M을 물어봤으니까 가세요. 몇 분에? 2분에 얼마 올라갔어요? 13이죠. 기억번 어떻고? 맞아. 잠깐만. A가 얼마일 때? 잘 쳐다봐요. A가 얼마일 때? 됐어요? 됐어? 직선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존재해요 지금. 네? 다음 니은번 함수 gx가 x equal a에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미분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 뚫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배워. 여기 어딘가 났을 때 그 교점에서 맞죠 여러분? x equal a하고의 교점에서 맞아요 여러분들? 뭔가 접선이 있을까요? 다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 접선이 그냥 누구 x 더하기 n이면 되는 거야. mx 더하기 n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니은번 해석은 x equal a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줄까? 자 여기 뭔가 선이 있어. 무슨 선이 있다? 아씨 큰일 났다. 여기라고 해.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지? A가 되겠지. 그리고 무슨 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연속이라면 요 라인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세요. 접선인 거니까 접점 잡혀 나와야 되는 거죠. 시작 몇 콤마에 맞아요? A 콤마에 뭐가 되는 거지? 누구 마이너스 2의 3승?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도함수도 구해야 돼요? F 라임 X 3에 누구 빼기 2의 제곱이다? X의 제곱 됐어요? 그럼 니은번 어떻게 돼요? 그 접선의 방정식 시작 누구 이퀄 y 이퀄 3에 a 마이너스 2의 몇 승에다가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누구 마이너스 2의 3승인데 이해됐어요? 걔가 어디 지나가요? 마이너스 a 콤마 다시 누구 콤마 여러분들? 마이너스 a 콤마에 마이너스 a 때려박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전체의 3승인가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때려박아야죠. y 대신에 때려박으세요.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a 플러스 2의 3승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퀄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a 들어온 거야 그치? 그러면 3에 뭐가 된 거야?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아 이거 상수 짜증나겠다. 마이너스 2 a에다가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2의 3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일단 좌변 전개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돼. 시작 마이너스 누구에다가 a 3승 그 다음에 얼마야? 6 a 제곱인가? 그럼 마이너스 6 a 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야? 12 a인가 맞나 여러분들?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퀄
이거는 전개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누구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묶을까요 여러분들? A-2의 제곱을 묶어버리면 남은 게 뭐가 남았죠? 마이너스 몇 A에다가 더하기 A-2 이해된 거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끝까지 갑니다. 시작. 누구 제곱 크야?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다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아까운데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5A 빼기 2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 맞다 빨리 해줘. 계산 시작. 그럼 뭐가 된 거지? 이코 성차 마이너스 5A 3제곱 다음 2차 얼마? 18A제곱 1차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2A에다가 마이너스 8 틀리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빼기 8 날리면서 싹 다 2형 몇 A 상승에다가 마이너스 24A제곱에다가 이게 빵이죠 맞죠 여러분들? 우리 A가 지금 뭐는 아니에요 빵은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A는 얼마가 나왔다 6이 나왔다 니모 뭐 물어봤어요? N값? 다시 무슨 값 여러분들? M. 그럼 좌표 몇 개 나와요 지금? 두 개 나와서 확인해라 이제 니모 맞아요? 네. 어? 맞대요 그러면 봐봐요 일단 여기까지 필요하고 테이프 이건 다 됐어? 사진으로 좀 찍어 이건 뭔가 시간이 좀 아까워 이 문제 거창한 거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됐어요? 기억하세요? 여기 A 얼마였고 아까? 기억번 빨리 해줘라 기억번 아까 A 얼마였니? 네 이거 문제 나왔잖아 1이잖아 니은보다 A 6이다 산수만 그냥 징글징글하게 시키는 거야 디귿에서 뭐 물어본 거냐면은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누구 A 빼기에? FA 빼기에 9배 누구 플라이 A 그게 더 크대 N 어? EA에 그렇지 있어야지 EA에 그 다음 M 마이너스 누구래요 여러분들? 이거 뒤집어 써볼게 잘 봐 그러면 이거 F 플라이 A에 뭔가 마이너스 EA 더하기 FA가 크대 M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M보다는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건 어디에서의 접선이야? x equal minus a에서의 접선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좌변은 뭐냐면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는 아예 부탁해 이제 후반부니까 선생님 이런 거 다 써야 돼? 아니 왜 써 이런 걸 시간 아깝게 너는 x equal 얼마에서의 minus a에서의 누구 x의 fx의 접선이지 그치 그 접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 다음 너는 뭐야? 쓸 거 없어 x 이퀄 마이너스 a일 때 그 직선에서의 함수값 맞네 여러분들? 이쪽이 더 크대 마이너스 a일 때가 잘 봐 여기 마이너스 a지? 어? 아니 이해 안 됐어? x 이퀄 얼마에서의 마이너스 누구에서의 A에서의 무슨 선이다 여러분들? 아. 접선이다 잘 봐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너는 누구일 때 함수값이야? 마이너스 어 잠깐만 뭔 소리야? A에서의 접선이야 X 빼기 A 아 이건 A에서의 접선인 거지 뭔 소리야 맞지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여기 보이겠지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들어오지 그치 그치? 이렇게 들어오는 게 x 이퀄 1에서의 접선이지 그치? 이해돼? 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이게 좌변이지 아니 접선에다가 x 대신에 뭐 때려박은 거야? 마이너스 a 때려박았잖아 그러니까
x equal as의 접선이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x equal minus as의 y값 보라는 거야. 여기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a에서의 그 mx 플러스 n에서 함수값 여기지, 그치? 누가 더 커? 접선 쪽이 더 크지, 그치? 얘 잘 봐. 여기에서 접선이야. 맞아? 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지? x equal a, 즉 x equal 6에서의 접선이 이거야. 그럼 x equal 6일 때 마이너스 6에서의 함수값 여기였잖아. 맞니 여러분들? 걔와 마이너스 6일 때, 맞아 여러분들? mx 플러스 n의 함수값이 어때져 버렸어? 커터져 버렸죠. 아유, 나 이해되냐 안 되냐. 살짝 줄여봐. 그럼 너보단 어때? 더 누워버리지, 그치? 더 누워버리면 훨씬 상세히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뭘 고민해? 이렇게 되게 만든 A는 몇부터 시작해서. 맞아 여러분들? 네? 몇 가지야? 몇 가지. 그죠? 별거 아니에요. 필요하고 필기 하시고. 찍으세요, 그냥. 핸드폰으로 찰칵찰칵 찍고 끝냅시다, 이 문제. 자, 넘어갑니다. 22번 괜찮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23번 괜찮나요? 넘어가고요. 25번이요. 괜찮아요? 넘어가고. 27번이요. 괜찮아요? 넘어가요. 29번이요. 해야 되죠. 30번이요. 예, 10분만 쉬었다가 29, 30 따라갑시다. 니네 탓이네.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 도대체 이런 걸 언제 했지? 그지? 했어. 자, 수열 A1. 문제부터 분석합니다. A1이 자연수이고, 그러니까 초항 자연수가 전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쵸? 적으면서 가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초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죠. 이거는 자연수입니다. 0보다 커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D라는 애를 빼버린 게 그 다음 번째 항이고, 0보다 작으면 D를 더해주래요. 그죠? AN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줄 얘기요. 우리의 AN이 최근래 기출은 다 제 머릿속에 있어서 AN이 음수가 되게 만드는 N의 무슨 수가, 여러분들? 최소가 M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뭐였죠, 여러분? A에 M-1번째까지는 다 무슨 수고? 양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부탁했잖아요. 바쁘신 거 아는데 부탁했잖아요. 복습 열심히 하시라고. 이게 했다고요. m-1번째까지는 다 무슨 수고? 양수고. am에서 최초로 무슨 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맞죠? 다시, 최초로 무슨 수가 된다고? 음수가 돼. 그러면 말뜻이 이거죠. a1은 당연히 a1이고, 우리의 a2도, 단 그 m이 마지막에 제한 조건이 있었을걸요? 예, 3 이상이죠. 몇 이상이 여러분들? 그럼 A2는 양수여야 된다. 돼요? 돼요? 그럼 넌 누구 원? A2는 A1이 양수니까 양수면 어떻게 해라? D만큼 빼줘라. 맞죠? 슉 가서 am-1번째가 있었단 말이죠.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am-2번째도 무슨 수니까? 양수. 맞아요 여러분들? 계속 d씩 뺐어요. 그럼 등차수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너는 누구 1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두 번째면 1d, 세 번째면 2d.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m-2에 d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싹 다 무슨 수다, 여러분들?
양수란 얘기죠. 그럼 AM은요? 어차피 너가 양수니까 돼요? 또 뭐를 해야 돼요? 또 D를 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D 뺐으니까 AM 너 이퀄 A1 마이너스 1에 시작 누구 마이너스 1에 M 마이너스 1에 D 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 최초로 무슨 수가 됐죠? 음수가 됐죠. 그러면 네가 음수인 거니까 그 다음 번째인 AM 플러스 1은 이제 여기다 다시 누구를 더해야 되는 거죠? D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헷갈리면 이렇게 A1 마이너스 ND 플러스 D니까 이제 누구를 더했으니까 D를 더했잖아. 그럼 플러스 몇 D가 누르 이 앞에 걸 써놓고 다시 얘로 돌아가는 건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A1-에 M-2가 2에 D가 됐으니까 넌 또 무슨 수지 여러분들? 양수죠. 그러니까 이 다음 AM 플러스 2번째는 다시 너로 돌아가죠. 그런 다음에 다시 너로 돌아오죠. 그 이제부터는 너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런데 가 조건부터 오, M-2번째가 있어. 가부터 봅니다. 그럼 AM-2는 뭐예요? 써놨어야 되네. 그럼 AM-2는 시작 누구 1 플러스 A1-1 누구 마이너스 3에 D M-3에 D 저러러러 가갖고 A1은 얼마였을 것이다. A1이었을 것이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너랑 세 개 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봅니다. 아직 자연순환 조건이 살아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D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 지금.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있어? 자연수. 있네. D는 무슨 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통 다 자연수 천지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인수분해가 돼서 약배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들도 수원 권한대에서 보셨잖아. 갑니다. 우리의 가는 그럼 뭔 얘기예요? 누구 원에다가? A1에다가 마이너스 맨 A1에다가 도와줘 여러분들. 3 A1에다가 마이너스에 이걸 쭉 다 더했으니까 맨 M에다가 3에다가 쭉 다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에 D 이렇게 된 거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그거가 지금 뭐라고 하는 얘기인 거니까 3이란 얘기야?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기 시작해. 좌우변을 3으로 다 약분합니다. 누구 1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2의 누구가 D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너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이게 1이야. 그럼 넌 뭐야? 1 마이너스 D 1 플러스 D 1 마이너스 D 1 플러스 D 지금 계속 이렇게 돼야 돼? 1 마이너스 D 1 마이너스 D 그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다음 나 조건입니다. 누구 1 플러스에다가 A1에다가 AM-1을 더하랍니다. 접액 계산합니다. 너가 그걸 더하래요? 그럼 결국 뭐가 된 거죠? 누구 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A1 플러스 1이 된 거지 그치? 좌변은 누구 1 플러스 1이고 이퀄 그 다음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몇 배에다가 AM과 너와 즉 누구와 다시 해봐. 해 여기 봐. 네가 1이면 양이잖아. 그럼 넌 뭐가 된 거야? 1 마이너스 D가 됐고 넌 다시 뭐가 된 거야? 1이 된 거잖아. 그러면 너랑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맨 마이너스 D가 된 거죠 여러분들? 2 마이너스 D가 됐어? 너와 너 사이에 관계도 또 나왔어. 맞지 여러분들? 이런 논리가 또 있어? 그러면 저기 노란 거하고 연립해서 A1이 소거되면서 D와 M 사이 관계도 나올 수가 있어. 맞죠 여러분들? 다까지 읽고 가. K는 몇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까지 M-3번째까지 여기죠. 돼요? 이걸 다 중 뭐하라고? 더하랍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A1부터 AM-1까지는 계속 D씩 줄였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수열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등차 수열.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한 개수 몇 개에다가? 곱하기 무슨 중앙?
갑니다. 몇 분에? 초항은 우리 A1인 거고, 맞죠, 여러분들? 마지막 항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돼요? 그걸 다 더한 게 얼마다, 지금? 45랍니다. 2항 하면 90이죠? 이해됐어요? 잠깐만요. A1 플러스 1이 뭐였죠? 너였죠. 따라오고 있는가? 그러면 M-1에다가 A1 플러스 1 대신에 곱하기에 마이너스 9에 E-D가 일단 들어와봐. 그럼 마이너스 9하고 90 약간 일단 9하고 90 약분하면 10이지.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 마이너스 1에다가 맞아, 여러분들? 남아있는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버리면 누구 마이너스 2가 돼서 그가 10인가 맞나, 여러분들?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지? 약배수 관계 활용하는 거지. 질문. 1이면 10? 네가 1이면 M은 2잖아. 말이 안 되지, 그치? M은 매리상이라고 했지? 그럼 네가 2면 너가 5가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가 우리의 M과 D를 쓰면서 갑시다. M과 D를. 그럼 너가 3이면은 공차가 얼마다, 여러분들? 공차가 반드시 7이지, 그치? 다음, 네가 5면은 네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네가 6이면 어떻게 된 거죠? 시작? 4가 된 거네. 맞아, 여러분들? 다음, 네가 10이면 네가 얼마가 되는 거지? 예, 그럼 넌 얼마이자? 11이자. 넌 뭐가 된 거지? 얼마? 3이 됐겠네. 맞아, 여러분들? 이들 중에 뭔가를 골라내야 돼. 뭐가 되는지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여기까지 빨리 찍어봐. 자, 갑니다. 아직 이용 안 한 게 뭐죠? A1이 무슨 수다? 자연 수다. 다시 A1이 무슨 수다? 그럼 가요. 헤이. 일단 이걸 한꺼번에 찍읍시다. 여기에서 A1이라고 하는 건 M-2에 D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 A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9에 E-D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검증해요. M이 3이면 빨리 해줘요. 3, 7 넣어봐요. A1은 8인가 저쪽에서는? 계산 빨리 나와봐. 3 넣고 7 넣어봐. 그러면 A1은 저쪽에서는 8이지, 그치? 근데 저쪽에 나와봐. 7 얼마야? 45 빼기에 44지, 그치? 맞아 틀려.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넣어봐. 6, 4 17 6, 4 넣어봐. 아, 4 넣어봐. 얼마? 7 10 2 빼기 4 빼기 17 나오지, 그치? 오케이, 됐어. 이 상황은 거야? 11 넣어. 사실 나왔으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죠, 그쵸? 이때 A1은 얼마다, 여러분들? 17? 확인해보면 안 될 겁니다. 마지막 구하라고 하면서 정답 얼마다? 17이라는 거죠. 요거로 찍어 가세요. 됐어요? 됐죠? 오케이, 30번 갑니다. 몇 번 간다? 많이 시험적으로 기억하는데요. 찍어도 되죠? 사실 우리 네. 목요일 네. 지금 목요일에 잊지 말고 몇 시? 2시. 우리 그거 아직 다 안 끝나지 않았어요? 수트 고난도? 끝났어요. 아니야, 그때 끝에 몇 문제 못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수원 고난도도 끝에 두 문제가 남지 않았어요? 남았어요. 그죠. 잠깐만. 이런 건. 인정. 목요일 나올 때 수트 고난도 올해 거 버전하고 수원 고난도 올해 거 버전 책 좀 챙겨와. 알겠지? 안 하고 체크해서 다음 주에 하게. 30번 문제는 제 기억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그 다조건입니다. 0에서 4까지 작분한 게 얼마다? 자, 문제 다시 분석. 숙제 하셨을 테니까. 숙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고3 양심이 있어야죠.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죠? 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자, 두 이차함수 fx, g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된 함수이긴 하지만, hx가 0에서 4 구간에 대해서
0에서 2 구간까지는 y는 x라고 했고, 맞죠 여러분들? 다음 1 구간씩 잘라서 2부터 3, 3부터 4까지 잘라서 2차함수 두 개를 들이밀었는데, 가족권은 일단 hx equal hx minus 4 플러스 k이다, 맞죠 여러분들? 뭐 그렇단 얘기죠. 징근징근을 봤던 얘기 아니에요? 그치? 징근징근을 봤던 얘기. 첫 번째 조건 뭐라고? 시작. hx equal h에 누구 마이너스 4에다가 그러면 다음 연이 여기서 4방을 좀 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h의 4는 h빵 플러스 k? h빵이 얼마입니까? 빵이잖아, 그렇잖아. 그림에서 갈까요? 일단 완성할 수 있는 구간 도와줘요? 0에서 얼마까지는? 2까지는 거의 맥스로 봐. 그러면 h4는 뭐가 돼야 돼? K. K. 맞지 그치? 근데 아까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거고, 그 뒤에 구간 도와줘. 1, 2, 5기가 3, 6기가 4, 이 구간까지만. 나 조건은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1인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쪽에 달라오는 fx라는 함수에 2에서의 우, 미분 계수가 1이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증가 상태를 받아야 돼, 그잖아?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결정타가 이거지. 다 0에서 얼마까지? 4까지. 쳐다봅니다. 0에서 4까지 적분하는 게 얼마인데? 6이잖아? 근데 여기가 이미 얼마야? 2. 2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적분값이 얼마로 유지되면 되는데? 4. 4. 맞아? 그런데 이게 4지. 어? 아니 이 면적이 4잖아? 그럼 뭘 고민해? 4. 얘가 fx고 4. 얘가 누구 x면 돼? GX. 절묘하게 말이지, 그치? 이해되죠? 아, 이제 이런 거 해줘야지, 우리 이과들. 이해됐어? 그럼 쳐다봐봐. H4가, 누구 4가 여러분들? H빵 빵이었고 K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Y 값이 2니까 K 값 결정. 얼마? 2. 이해돼? 돼? 그 다음에, 이게 딱 누구에 대해 대칭이지, 지금? 2분의 5? 그럼 뭘 할 수 있지? fx가 표현되지. 왜 fx를 건드린지 아세요 혹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h의 몇 분의 13이다. 2분의 13. 아 좀 둘이 사귀냐? 어, 뭐 이렇게 서로 만지고 난리 뽕짝을 치고. 야 니네 설마 그 부리려? 니네 그러다 원숭이 두창 걸려. 떨어져봐 진짜. 아까부터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동원고 학교에서 쟤네들 친하게 막 저기 피 알겠지. 이상한 애들이야. 쳐다봐요? 그럼 넌 누구랑 동일해요? 4가 몇 분의 8이지? 2분의 8이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4만큼, 2분의 8만큼 줄이면 너는 h 몇 분의 5 플러스 k값 2랑 동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 x만 구하면 끝나 여러분들. fx만? 그럼 fx 표현 시작합니다. 최고차비수 몰라요. x-2분의 5의 제곱에다가 뒤에 상수항도 몰라요. 알고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시작. 누구 2가 f2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두 번째 누구 플라임 2가 이게 1이라는 거. 그럼 두 조건을 이용해서 누구 b가 나와? a, b가 나와. 그럼 h2분의 5는 뭐죠? h2분의 5는 너는 어차피 누구 값이죠 여러분들? b값이야. 맞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니까 오늘의 끝까지 갑시다. 그럼 2분의 4니까 이거 몇 분의 1 a 더하기 b? 그가 2인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f'2는 어차피 저 몇 a에다가 시작 2a에다가 2 때리면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가 1. 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a값 결정. a는 얼마? 얼마? 절묘하게 마이너스이죠. b값 얼마? 4분의 9 아니에요? 9. 그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분의 9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란 얘기니까. 2, 맞아 여러분들? 2는 4분의 얼마다? 8. 했어? 4분의 얼마가 정답. 어렵지 않게 끝났던 문제가. 이해됐어요? 됐어요? 잠깐만. 다시. 헤리. 이쪽에 적분값이 얼마라고 하는 상황으로? 6, 4. 4. 맞아 여러분들? 절묘하게 2는 4니까 2차함수가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필기 해주시고.
잠깐만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어차피 조만간 숙제 나갈 거니까 21학년도 문과도 체크 21학년도 체크합니다. 자 1번 해오시고 3번 해오시고 4번 해오시고 5번 해오시고 7번 9번 10번 12번 13번 15번 16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 24번 26번 28번 29번 30번 이건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좀 합니다. 선생님.